시금치를 닮은 이것이 말랭이라고 합니다. 말랭이가 몸에 좋다고 해서 오늘 말랭이를 캐러 왔습니다. 한달 전에 왔을 때는 말랭이가 엄청 새파랗고 군락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 전날 비와 눈이 내린 바람에 말랭이들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시금치를 닮은 것은 말랭이고요. 좀 개망초 비슷한 것도 있고요. 두 가지를 캐왔는데요. 헐레벌떡 급하게 키우느라고 낙엽도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합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분리해서 따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망초 닮은 것과 말랭이를 분리해서 다듬었습니다. 말랭이가 왜 말랭이인지를 알겠습니다. 저처럼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가냘프고 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사람으로 치면 빼빼 말랐습니다. 그래서 말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말랭이와 개망초를 세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망초를 먼저 넣고 다시 한번 펄펄 끓은 다음에 개망초를 건져내서 찬물에 담그어 줍니다. 그리고 말랭이를 넣고 시금치 삶듯이 살짝 데쳐서 건져줍니다. 삶은 나물을 찬물에 두번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헹구어 준 나물을 물기를 짜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말랭이는 날 것으로 먹어보니 맛이 새콤합니다. 썰어준 나물을 엉킨 것들을 잘 털어줍니다. 작은 수저로 소금을 반 수저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한 수저 넣어줍니다. 들기름을 두 수저 넣어줍니다. 참깨를 두 수저 넣어줍니다. 양념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주물러줍니다. 말랭이는 맛이 새콤하여 초고추장에 무쳐 먹어도 되고 김치 양념에 겉절이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